유해 물질을 감지해낼 수 있는 전자 피부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네, 화학사고 현장 등에서 유해 물질을 감지하는 로봇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전자 피부입니다.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. 다음에는 톨루엔을 떨어뜨렸습니다. 그러자 컴퓨터 모니터에 서로 다른 그래프가 나타나며 두 물질을 정확히 구별합니다. 물이나 톨루엔에 따라 전자 피부의 전기 용량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를 감지하는 원리입니다. 전기 용량은 물체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. 그런데 특정 물질이 전자 피부와 접촉하면 전자 피부의 전기 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. 물 분자와 톨루엔 분자가 있다면 그 두 분자의 극성의 차이 정도를 저희가 개발한 센서가 전기 용량의 차이로 받아들여서 인식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. 이 전자피부는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에서 유해물질을 감지하는 로봇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. 또 전자피부를 사람에 붙이면 땀 속 pH 변화를 감지해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